이 사주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유현진 선수 사주입니다. 제가 음력 양력을 다 뽑아봤는데 양력이 맞는 것 같고요. 시간은 제가 좀 추정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인터넷 보니까 경신시로 올리신 분도 있어요. 경신시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경신시로 보면 이 운이 아주 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 고등학교 시절인데 상당히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갑인시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동안에 유현진 선수의 그 인생 흐름과 거의 다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사주는 개수가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묘월에 태어났는데 식신월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통관처가 없습니다. 물론 유검이 생활을 하기는 하겠지만 양간과 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간은 양간은 기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양간은 기를 따르고 음간은 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양간은 기를 따르고 음간은 세를 따른다는 의미는 뭐냐? 양간은 기운을 따른다. 기운. 어떤 기운을 더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갑목 일간이 축월에 태어나서 갑목이 통근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종격으로 볼 수 없다. 이유는 뭐냐? 바로 다음 달이 인월이에요. 자기 근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벌써 기운이 벌써 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목은 힘이 없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예로 병화가 진월, 그죠? 그 다음에 이 무토는 진월이 자기 통근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경금이 미월 다음에 신월이다. 진월 다음에 사월, 그죠? 자기 다 근로기 좋아. 그 다음에 임수가 수월 다음에 해월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기간 동안에 이 시기 동안 얘는 이 양간들은 다음 달에 들어올 것이 자기가 근록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다. 즉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기를 따른다는 의미예요. 실제적으로는 통근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를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보면 힘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종격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음간은 세력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뭐냐? 음간은 통근이 우선이다. 통근. 음간은 통근이 우선이다. 통근. 자, 예를 들어 정화일간이 유검이 자기 장생지입니다. 장생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통근이 없어요. 양간은 장생지, 제왕지, 묘지에 다 통근하지만 음간은 제왕지 외에는 통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정화일간이 유검이 장생지요, 사화가 자기 제왕지입니다. 그 다음에 축토가 자기 묘지예요. 자, 묘지에도 정화가 통근 안 해. 유검에도 통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간은 실질적으로 내가 통근하는 곳에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신인이 이런 데서 힘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음간은 통근이 우선이고 양간은 기운이 우선이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양간은 기를 따르고 음간은 세력을 따른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 사주는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서 갑목이 투관된 걸로 저는 봅니다. 갑목이 투관. 왜냐하면은 이 사주는
요요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묘목으로 사실상 월지 자체로 격을 잡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투간된 걸로 보고 이 사주는 무슨 격인가? 계수가 통근처가 하나도 없어. 두 개가 있어도 일간에 비견이 하나 있어도 통근처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세력을 잃었다는 거죠. 세력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종격이 된다, 종격. 자, 종격은 다섯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종왕이 있습니다. 종왕은 이거는 비겁으로 종한 거다. 자, 두 번째는 종감이 있다. 이거는 인성으로 종한 거다. 자, 세 번째는 종아가 있다. 이것은 식상으로 종한 거다. 자, 네 번째는 종재가 있다. 이거는 재성으로 종한 거다. 다섯 번째는 종살이 있다. 이것은 관살로 종한 거다. 자, 종격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물론 일행덕기격도 종격에 들어갑니다만 일행덕기격은 종격 중에서 아주 순수한 것을 일행덕기격이라 하고 일반적인 종격은 이와 같이 다섯 개도 분류한다. 물론 일행덕기격도 다섯 개가 있어요. 오행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2번은 일간이 강해지면서 종을 만들고 3, 4, 5분은 일간이 허탈하면서 종을 만듭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종이라는 것은 내가 내 주도권을 종왕격은 일간이 비경급제가 주도하기 때문에 일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종감격도 사실상 인성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일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나머지 일간이 허탈한 이 세 가지 종류, 세 가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 도장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도장을 식상한테 넘겨주고 재성한테 넘겨주고 관사한테 넘겨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종한다. 그러면 결국은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는 얘네들이다. 자, 그래서 유현진 선수 사주는 종악격에 해당해야 되겠다. 식상으로 종했다. 식상으로 종했다. 식상으로 종하는 것은 진종이에요. 예, 식상으로 태어나야 돼. 식상으로 태어나서 천간에 식상이 투간이 되고 식상을 극하는 인성이 없을 때 바로 종악격이 성격, 만들어지는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종합격으로 선택됐다. 자, 이 정화는, 용신이 됩니다, 용신. 자, 그래서 간목이 자기가 생하는 것도 용신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생을 받는 것도 용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비겁도 용신이 될 수 있습니다. 비겁도 용신이 될 수 있고, 될 수 있어요. 용신이면서 이거는 또 뭘 겸하느냐? 조후 용신도 겸한다. 즉 말하자면은 3월달은 이제 아직은 추워요. 그래서 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주는 조후도 맞춰졌다. 자, 조용순도 임목에 통근하고 있습니다. 자, 간목은 임목, 묘목 두 군데 다 통근합니다. 자, 이 유검은 그러면 어떤 영향이냐? 유검은 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주는 예, 종합격으로 그냥 가게 된다. 아. 자, 이 이런 사주가 바로 종합격 사주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종합격 사주가 평생을 종화로 가느냐? 일간의 힘 받으면은, 일간의 힘을 받으면 다시 내격으로 돌아와요. 내격으로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 격으로 돌아온다. 그럼 이 간목은 뭐냐? 이거는 상관에 해당됩니다. 힘이 떨어지면 종화로 가고, 일간의 힘이 떨어지면, 힘이 이거 허탈하면 종화로 가고, 일간의 힘 받으면 해자축, 이런 때 힘 받으면 이때는 내격이 된다. 이때는 종격이 되겠다. 그럼 내격은 내격에 맞춰서 분류하면 되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종격은 종격에 맞춰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뭐
종격이 평생돼야 좋고 내격이 평생돼야 좋다 이런 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사주는 이 상관을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데 사주 원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현진 선수는 여기까지는 상관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종격으로 갔어요. 종격으로 갔는데 신축 대운에 접어들면서 계수가 축토에 통근하고 또 유축 합을 하면서 일간이 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합을 해서 천간에서 성을 해주고 있죠. 이제 동해가지고 반합 삼합은 동해에서 천간으로 올라가서 유리하면 올라가서 일간을 도운다. 그래서 이때는 내격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 해자축 이 지지로 해자축으로 들어올 때는 내격 사주로 판단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신금 때 내격으로 분류하는 내격으로 이제 지금 내격 범위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유현진 선수가 이 범위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내격으로 일단 판단을 해서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관이 격이 됐어요. 상관 격이 되면 첫째는 인성을 용신하다. 인성. 제가 성자를 붙이는 건 정인이든 평인이든 상관없다는 의미예요. 인성을 용신한다. 단, 제가 없을 뿐. 자, 인성을 용신을 한다고 갖다가 놨는데 상관 평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깨는 재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없어야 된다는 조건. 두 번째는 편관을 용신합니다. 이거는 재산한다는 겁니다. 재산은 결국 일간을 보호한다. 세 번째는 상관과 합사를 합니다. 원룸일간은 편간이라는 놈은 항상 흉신하고 합을 해요. 양간은 급제하고 합을 하고 음간은 상간하고 합을 합니다. 그래서 상간이 합사를 해줘서 이것도 역시 일간을 보호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편인과 합을 하는데 이거는 양간입니다. 양일간. 양간은 편인과 합을 해도 다시 이사주도 성격된다. 자, 다섯 번째는 갑을목일간이 인묘진을에 태어났어. 자, 병화, 정화가 통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목화통명이라 한다. 천간에, 자, 예전에 제가 천간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갑을목은 꽃을 피우는 게 복식이다. 정말 갑을목의 꽃은 뭐냐? 병화, 정화다. 그래서 자기 임무를 수행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화통명을 옛날 사람들이 변호, 닉네임을 붙여서 대단히 좋은 사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경신금일간이. 자기 계절 신유술 항상 목화통명 건백수청은 자기 계절 태어나야 돼요. 인계가 투관되면 이걸 갖다가 건백수청이라 합니다. 금을 물에다 담그면 아주 빛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을 캤을 때 물에 식히면 물에다가 금강을 캐고 나면 금이 빛나는지 안 빛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을 싹 씻으면 금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금백수청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경신과 민산이 해자축을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조가 시급하기 때문에 관사를 용신한다. 자, 이때는 상간 경관이 돼도 파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아, 하나 또 빠졌네. 하나 또 빠졌습니다. 자, 뭐가 빠졌나? 여덟 번째로 넣을게요. 재성을 또 용신, 상관계는 재성을 용신한다. 재를 용신하는 것은 상관 생재. 상관은 재성이라는 길신을 생활하기 때문에 용신한다. 상관은 힘을 빼기도 하고 재성이라는 길신을 생활하기 때문에 용신한다. 그래서 여덟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주를 이제 일단 내격으로 놓고 볼 때 상관격에 뭐가 있냐? 인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재성을 용신한다. 재성을 용신한다. 자, 사주 원문은 재성을 용신했는데, 자, 운에서 보면은 지금 인성이 들어왔어요. 인성. 이때 정의이 들어온다. 그쵸? 자, 인성이 들어와서 신금이 상관 패인을 했습니다. 자, 인성이 들어와서 이게 재가 없을 것이라 되어 있는데, 인성을 갖다 쓴다니까, 재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재성이 있어요. 그래도 이 사주는 괜찮은 이유가 뭐냐? 이 비견이 이 정화를 눌러놨기 때문에, 이 정화가 신금을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완벽하게 상관 패인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운이 아주 좋은, 상관계에는 패인할 때가 제일 좋은 운이에요. 개인할 때가. 자, 그래서 이 축토 때도 일간이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경금 때도 이때도 상간 폐인을 합니다. 이때는 상간의 폐인할 때, 아, 이게 정인이 아니고 편인이네. 이 정인을 폐인할 때가 가장 좋다. 이유는 뭐냐? 상간과 정인은 음양이 같다 이거예요. 음양이 같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상관을 눌러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인성이 들어오면서, 자, 일간이 자기 통번처가 만들어지는데도, 들어오면서 인성이 들어와서 일간이 또 상관을 눌러주고, 상관을 누르면서 일간을 생활해서 일간의 기운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7살에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합니다. 자, 이때입니다. 이때 진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 좀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묘목이 천을기인인데, 천을기인인데 말입니다. 인계일주는 사와 묘가 천을기인이에요. 천을기인인데 이 유금이 사실상 천을기인을 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깨고 있어요. 물론 묘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강해가지고 유금 하나 가지고 깨지기는 좀 어려운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있지만 여기에서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천을기인이 이와 같이 손상을 입으면 항상 건강에 유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을기인은 일간을 보호하고 나쁜 악운을 걸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천을기인데, 이게 손상을 입으면 천을기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26에서 30살까지 29에 어깨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30살에 수술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살에 이제 어깨 손상을 입어가지고 재활 운동을 이제 해보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재활이.
그래가지고 서른 살에 수술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대운을 만나면요, 이제 이 개수가 자기 근록이 들어왔어요. 근록이 들어와서 일간이 대단히 강해진 면은 좋은 면은 있으나, 이 이제 형사를 만든다. 자묘 형사를 만들고 있다. 이런 면에서 좀 좋은 면도 있지만, 이와 같이 이율배반적인 면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을 하고 하면서 지금 33살에 지금 자대용 아직 밝긴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작년에 무술년이었고요. 금년이 기해년입니다. 작년에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무토가 이게 정관이에요. 자, 정관이 들어오는, 정관에 해인데, 정관이 간목한테 사실상 손상을 좀 많이 입는다. 이유는 뭐냐면, 경금이 간목을 날려주기는 했지만, 이 시기는 서른 살 이전에는 경금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가, 서른 살 넘어가면은 경금의 힘이 사실상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간목을 컨트롤을 못한다. 그리고 경금이, 예, 물론 여기 양이 있지만 이 워낙 이 강해요. 상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상간의 힘이 경건이 인성이 상간을 제대로 누르지를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대운을 볼 때는 감략을 보러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목이 경건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당하면은 무토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2018년은 제압을 제대로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성적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금년은 기해년이에요. 기해년입니다. 자, 기토가 들어와서 이에 합사를 합니다. 상간 합살. 자, 상간 합살, 이런 운들이 합살 운이 참 대단히 좋습니다. 이 간목이 아무리 강해도 합을 해서 묶여버리면 그것도 꼼짝달싹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수갑 차고 포로되어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단한 성적을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영상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금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해수가 들어와서 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이 해수는 이 묘목과 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의 기운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년에는 유엔진 선수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거의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내년에 경자년으로 들어갑니다. 경자년으로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외형적인 이제 경금이 와서 간목을 계속 때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외형적인 면은 어느 정도 괜찮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항상 자수가 들어옴으로써 형살은 그러니까 부상당한 것도 형살이요, 간목 가는 것도 형살이요, 또 손재 내가 뭐 돈이 날아가는 것도 형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도 형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재 선수는 내년에 부상을 항상 조심해서 관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신축년도 무난하게 흘러갈 거예요. 신축년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개수가 대운에서도 일간이 힘을 받고 세운에서도 힘을 받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간이 대단히 강해지는 그런 요소도 나타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36살 이제 기해경을 넘어가면 기토가 와서 또 역시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좋은데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때도 하겠지만은 운동 선수가 저 시기까지 계속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기도 만찮다. 아주 잘 나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체력을 계속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나간다면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33살이니까 36은 뭐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담 트레이너가 최대한 부상 당하지 않게끔 부분 부분의 근육을 키워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잔만 자기 관리를 한다면 이때도 대단한 활약을 펼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무술 대운을 넘어오면 무토 대운, 이때부터는 이때는 다시 종격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때는 갑목이, 종격은 갑목이, 그러니까 이 종합격 원본의 방법이 간단해. 종합격의 흉운이 제일 큰 흉운은 뭐냐면은 갑목을 때리는 이제 종합 이제 인성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식상이 자기가 극하는 관사운이 아주 안 좋아요. 이 두 가지가 흉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괜찮은 운은 뭐냐? 식상. 자, 식상을 도우는 비거. 그 다음에 식상이 자기가 생하는 이 기로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통 보통은 재승운이 보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는 내격이니까 외격이 된다 해도요. 외격이 된다 해도 종합격에는 기토가 관목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성운이긴 하지만 인성이 이렇게 합을 해버리면 괜찮아. 합을 해버리면 괜찮아. 이게 인성이 아니지. 관살이 이렇게 이제 편관이 이렇게 합을 해버리면은 자기 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고 지금 무술 대원으로 넘어오면 이때는 안 좋은 놈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갑목과 무토가 다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운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흉운에 들어간다. 그래서 46대 한 5, 6년간은 굉장히 안 좋은 운이고 나머지 운은 괜찮습니다. 나머지 운은 지금 이 재성운이잖아요. 재성운은 보통운에 들어간다. 그래서 유현진 선수는 살만 하면 뭐 이때까지는 선수생활 할 것이 40까지는 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대운 내려오면 뭐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운동선수로서의 그 나이가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않나. 이때도 뭐 코치를 한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40까지는 잘만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봅니다. 조금은 특이한 사주예요. 왜냐하면 내격인데 내격으로 갔다가 다시 종격으로 흘러가는 그런 특이한 사주인데 그래도 운이 절대 나쁘지 않고 거의 스트레이트로 좋은 운으로 아주 좋게 흘러가고 이 운만 무토 운만 좀 조심스럽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